그 후보님께서 N번방 방지법 관련해서 그 검열에 공포가 있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그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도 맞아요. N번방 방지를 해야 하는 데는 뭐 의견이 안 계시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통신 비밀보호법이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추경 관련해서요. 후보님은 현 정부에서라도 추경하자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추경의 필요성을 갖다가 일단 느껴야만이 추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 가지고서 편성을 해가지고서 마치 무슨 자기와가 협상을 해야 할 대상처럼 생각하는 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진짜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의 심각성을 느껴서 추경이 필요하다면은 여당 후보로서 당연히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가지고서 지금 시점으로 봐서 추경이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야당에다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다는 거는 난 상식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